만초 사랑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앞에 난초에다가 여기에 잿물이라고 지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양잿물이 아닙니다. 잿물입니다. 횟집 태워 만든 잿물. 자, 오늘 주인공이 이 잿물입니다. 잿물은 칼슘의 왕이라겠죠.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자, 한번 제가 동영상 올린 적 있어요. 횟집 태워 잿물 만드는 법. 자, 보세요. 막 찌꺼기가 막 일어나죠? 예, 제가 직접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외곽으로 가가지고, 논바닥에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뱃집을 태워가지고 만든 잿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살짝 흔드니까 막 지금 잿물 부스러기 밑에 가라앉은 게 지금 올라오는 걸 보실 겁니다. 이건 천연 잿물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 댓글도 저거 몇개 받았어요. 그리고 카톡도 한번 왔고. 제가 동영상 올렸는데 잿물 만드는 법을 또 이렇게 동영상 안 보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가 오늘 이번에 시골 갔어요. 시골 갔다 오면서 제가 난시를 들렸습니다. 들려가지고 난시에 계시는 사장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들렸더니, 초면이니까 인사를 하고 갔더니 심각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장님 근데 굉장히 심각하시네요. 그러니까, 오시라고. 제가 난초를 좋아해서 그냥 한번 들렸다고 했더니, 아, 오시라고 하면서 커피 한잔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니까 난초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입마름병이 왔다 이겁니다. 입마름병. 그래서 요즘 입마름병이 올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장님 약 이제 살균제를 좀 등하시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약도 한 달에 뭐백 번씩 잘 했는데 입마름병 왔다 희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눈이 시력이 안 좋아요. 0.1분이 안 가고 0.8 이렇게 가가 돋보기로 여러 개 쓰고 한번 봤죠. 어디 이렇게 보니까. 이 끝이 이렇게 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입마름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는 입마름병이 아닙니다 했더니 눈을 크게 뜨면서 에?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거는 칼슘 부족입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지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입마름병인 줄 알고 사장님께서는 그냥 살균제를 아주 지금까지 그렇게 철저히 하셨답니다. 그런데도 이 끝이 말라버리니까 입마름병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각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큰 낭패를 가져옵니다. 오늘 바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잿물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잿물이라래. 이 잿물은 칼슘의 왕입니다, 왕. 이 칼슘의 왕인데 칼슘이 부족하면은 입끝이 벌써 타버립니다, 타. 그래가지고 입끝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면서 타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입마름병으로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살균제를 계속 살포해도 이게 안 잡히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균제를 더 진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난초가 전체적으로 다 약해를 잃어가지고 큰 낭패를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착각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큰 낭패를 가져올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장님 이거는 잿물이라네. 칼슘이 부족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는 현상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입마름병에 걸린 난초가 없어가지고 지금 난초를 이끝이 탄걸 잠깐 보이는데 이거 산발입니다. 우리 집은 입마름병이 없어요. 제가 워낙 살균을 많이 하니까 이것도 이끝이 탔습니다. 이게 이끝이 산발 계열이 잘 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칼슘을 어떻게 어디서 사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발을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끝 탄 거예요. 여기도 탔죠. 이거는 이 끝이 탄 것이지 칼슘이 부족해 탄건 아닙니다. 자, 이거 황산반입니다.
그러면서 시골이라 이거 재물을 어디서 구할까, 구할 수도 없고, 어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사방이 재물입니다.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떠서 빙긋이 웃어.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들판에 사방에 재물이에요, 재물. 그랬습니다. 제이 재물, 칼슘의 왕, 재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들판에 가면은 사방에 그 뱃집이 있지 않습니까? 뱃집. 그렇죠. 그걸 태워가지고, 예, 울거가지고, 침전을 시켜가지고, 이게 침전 시킨 거라고 했죠. 이렇게 만들면 재물이 되어가지고, 칼슘 왕, 이걸 뿌리면 되는 거를 살균제를 그렇게 살포하셔가지고, 약효를 일으킬 뻔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아따 손뼉을 치면서, 세상에 재물을 이렇게 사방에 있단 말이, 제가 오늘 처음 재밌게 말씀을 하신다고 저한테 그러시면서,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당장 재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굉장히 개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 부족 현상은, 예, 입금 만원, 제가 입만원병이 지금 병든 난초가 없어서 지금 입금 타는 것만 여기 보였잖아요. 그런데 입만원병으로 착각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재물이 부족해가지고 오는 현상은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은 여기가 이 입구시 하얗습니다. 하얘. 자, 그래서 제가 이 3번 황산반을 넣었어요. 이건 노랗지 않습니까? 입구시. 예, 황산반입니다. 보시죠. 네, 좋죠. 황산반. 그런데 이 칼슘이 부족하면은 위원이 한번 자랑 한번 해보죠. 칼슘이 부족하면은 황산반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황산반이. 이 황산반처럼 이건 노랗지만은 입끝이 하얘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 잿물을 보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잿물이 칼슘의 왕입니다. 왕. 칼슘. 제가 이게 뱃집 태워서 만들었다 했죠. 자, 흔들면 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저. 제 부스러기 막 올라오죠. 제가 만든 거라 그래요. 제가 동영상 올렸잖아요. 문바닥에 가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불을 질러가지고 불을 놓아가지고 재를 모아가지고 아파트 와서 여기서 만든 걸 직접 보였습니다. 그래서 댓글이 저한테 많이 왔습니다. 한 5사람 정도 왔어요. 재물 잘 만들었다. 또 그렇게 동영상을 했는데도 재물을 어떻게 만드냐고 할 때, 그게 동영상을 안 봤다 얘기예요. 제가 그 제 먼지를 코로 막 마시면서 기침하면서 만들었으면 저는 모든 게 실전으로 보여드렸어요. 이게 잿물의 칼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잿물이 칼슘 왕인데 칼슘 부족할 때 아까 얘기했죠. 예, 입끝이 하얗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초를 그렇게 많이 하신 사장님께서도 그것이 입금 마름병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착오를 일으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살균제를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갸우뚱 하시더라. 그러면서 살균제를 그렇게 했는데도 이끝이 탔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고 했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사장님 이거는 입마름병이 온 거에 아니고 예, 칼슘 부족으로 이게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아까 예,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도 난초를 꽤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잿물을 어디서 구해냐고, 이금방 이런 데서 시골 같은 데 구할 수도 없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방이 잿물이라고. 자, 잿물 만드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뱃집을 태웁니다. 그래가지고 또 댓글이 뭐 올라오냐면 숯땡이 뭐 참나물을 태워가지고 그 만들면 빠져가지고 그거를 하면 안 되냐. 또 이런 낙엽 같은 걸 태워가지고 만들면 안 되냐. 이렇게 또 나름대로 댓글이 올라와갖고 카톡도 왔습니다. 그래서 잿물은 제가 알기로는 잿물은 반드시 뱃집을 태워야 됩니다. 뱃집. 뱃집을 태운 걸로 이렇게 불을 놔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주물럭주물 울고내가지고 꼭 짜가지고 건더기는 버려버리고 침전을 시킵니다. 한 일주일 시키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프레이를 물 주고 바짝 말린다 주면 뭐하고 안 됩니다. 살충제고 살균제고 이렇게 바짝 말린다 주지 마시고
물을 주고 한두 시간 후에 거기다 옆면살포를 해주는 겁니다. 절대 살균제고 살충제고 빼짝 마른 데다가 햇볕 쨍쨍 나는 날을 그렇게 살충이나 살균제로 한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난초한테 큰 무리가 가고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잿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잿물도. 물 주고 한두 시간 후에 물이 조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 이렇게 옆면 살포로 해주시면 됩니다. 또 얼마냐고, 얼마 간격으로 하냐면은 한 일주일 간격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데스스먼 스프레이 엄청 제가 위험하다겠죠? 여름철에 왜 위험한지 아시죠? 신화가 한참 자라가지고 이렇게 스프레이가 엄청 위험합니다. 신화 빠지면 1년에 한쪽 보는 신화가 거의 물이 고여가지고 쏙 빠져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신화 쏙 빠짐 현상이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얘기를 마무리하고 가죠. 그러면은 이 신화가 왜 빠지냐 하면은 이 스프레이를 해버리면 그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무슨 뭐 화장기를 이렇게 하고 언제 그 한두 개도 아니고 화장기를 전부 물로 빼가지고 하겠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꽂아놓고 바쁜 세상에. 그래서 엄청 위험합니다. 반드시 선풍기 돌리고 하는데 빼짝 마른 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잿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잿물 같은 거할 때는 반드시 물을 주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후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잿물이 이렇게 칼슘이 중요합니다. 잿물. 칼슘의 왕은 잿물입니다. 이게 천연 잿물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무슨 물을 얼마나 희석하냐 뭐 하냐 하는데 이게 희석 자체입니다. 이게 물에다 우거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만져보면 약간 미끈덩 할 정도가 참 좋습니다, 그게. 미끈덩 하는 둥, 마는 둥. 그 정도 농도가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병도 안 온다, 그 얘기입니다. 왜안 오냐, 그 얘기는 뭐, 물론 이제 다 미뤄보겠지만은, 이 난초가 잎사귀가 탁 떨어져요. 그리고 이 뿌리가 좋아집니다, 뿌리가. 뿌리가 엄청 좋아져요, 이게 잿물이. 잿물이 양잿물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난초에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한 일주일 간격으로 물 주고 난 다음에 연락했어요. 한두 시간 후에. 두 시간 정도 됐을 때. 옆면 살포로 가끔 일주일 한 번씩 해주면은 물 주고 난 다음입니다. 해주면은 난초가 아주 알아듣게 얘기하면 똘똘해진다 얘기입니다. 잎사귀가 흐물흐물 흐느적거리지 않고 까실까실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까랑까랑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병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러면서 잎끝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입마름병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살균제를, 그렇게 사장님도, 난초를 오래 하셨어도, 입마름병으로 착각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잿물 부족 현상으로 오는 증상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약도 잘 쓰고 했는데 왜 이럴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겠죠. 이거는 입마름병이 아니고, 칼슘 부족 현상으로 오는 증상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잿물 만드는 법까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만드는 방법까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밑에 보면은 제 업로드 화면에 뱃집 태워 만드는 거다 만들었습니다. 뱃집으로 만듭니다. 뭐 낙엽 태우고, 무슨 잡동생 태우고. 무슨 조개껍질 어디서 들었는지 뭐 조개껍질 뭐 담그고 뭐 식초에다 담그고 계란껍질을 담그고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안 해봐서 어디서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하냐고 하는데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 제가 해본 것만 얘기합니다. 그거 어디서 회개망측 없는 소리 그거 저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무슨 식초에다 담가가지고 무슨 조개껍질을 어쩌고저쩌고 뭐 계란껍질 어쩌고 저는 모릅니다. 그런 거는 뱃집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잿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입마름병으로 착각 안 하지 안안 하고 우리가 난초도 똘똘하게 그리고 뿌리도 잘 내리고 이렇게 병도 안 걸리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게 칼슘이 중요합니다. 칼슘에는 이 잿물 위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천연 칼슘입니다. 이게 잿물. 자,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자, 오늘 제가 입마름병에 걸린 난초가 없어가지고 그냥 앞에다가 멀쩡한 난초 그냥 잎끝 약간 타고 온 거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잿물 만드는 법제 동영상에 잘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잿물 언제 며칠 후에 또 제가 물줄때 잿물 주는 방법을 또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줄 압니다. 제가 동영상을 마치고 딱 나오면 아, 그 얘기를 안 했네요. 꼭 생각나는 게꼭 있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자, 오늘
잿물이 칼슘의 왕이다. 칼슘이 부족하면은 입마른 병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칼슘 부족으로 오는 증상은 이 것이 갈색이 아니고 하얗게 나옵니다. 하얗게. 좀 하얗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난초 사랑했습니다.